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버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올해 우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투자은행에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입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투자 의견도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 또한 2023년 기술주 가운데 우버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였는데요.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현금 유동성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3분기에도 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을 24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에버코어는 목표 주가도 $75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금요일 종가에서 무려 193% 오른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니드햄 역시도 올해 최선호주로 우버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투자은행이 우버에 주목을 하면서 간밤 우버의 주가는 3.8% 올랐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이 입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간밤 국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원유 수요 또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브렌트유는 장중한때 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배럴당 $85 선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서부텍사스유는 장중에 3.5%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3년 동안이나 빗장을 걸어 잠궜던 만큼 이번 리오프닝에 따른 유가 상승은 그 상승폭이 매우 클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또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려 때문에 당분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는 다음 달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뱅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올해 새로운 지불 흐름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단순 소비자 카드를 넘어서 이제는 상용카드와 가상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 서비스, 그리고 사기 분석, 컨설팅 등 부가가치 서비스 또한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키뱅크는 해당 신사업에 대한 매출도 분석을 했는데요. 비자카드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매출보다 40%가량 최대 증가폭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마스터카드는 24년까지 신사업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의 50%를 견인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뱅크는 마스터카드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5로 올렸는데요. 이는 현재보다 1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비자카드의 목표 주가는 $210 선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가인 $21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두 신용카드에 대한 전망과 가격 전략도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간밤 AMD와 엔비디아가 반도체주 가운데 월가의 최선호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밤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성장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고용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긴축 정책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와 AMD, TSM과 인텔 등 대장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웰스파르고는 AMD와 엔비디아를 23년도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올해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생산 사이클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5.2% 올라왔습니다. AMD의 주가도 5.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때 지난 50일간의 주가 평균선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주는 꾸준히 낙폭을 키우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전문가 대부분이 하나같이 반도체주가 되살아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장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